예스. 기다려 주자. 기다려 주자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전화. Call me touch me 누나 누나의. 자, 이번 경기는 저그전. 나름 전적이 아까 분보다 좋은 분이네요. 전적이 좋고요. 끝내줘야 됩니다. 그런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거는 너 앞마당 하지마 이런거죠. 근데 세프림프를 지은 빌드일 거예요. 그래서 사내방은 앞마당 대놓고 뭐 하기는 좀 힘들 거고, 세프림프 지은 빌드이기 때문에. 예. 아, 이제 지은 거야? 빌드기네. 메롱. 개이득이죠. 이러면 앞쪽에 서플 하나 짓고 운영 들어가면 되겠죠. 굉장히 말렸죠. 첫 서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. 경기를 그냥 이겨버릴 수 있죠. 경찰의 중요성이지. 싸워 싸워. 야, 그거 짓는다고? 가스러시. 이건 질 것 같아. 근데 얘네 죽으면 안 되는 게, 사내방이 딱 그 나오는 타이밍을 재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. 저글링이 분명 찍혀서 튀어 나올 거기 때문에. 일단 쓰레기 처리 빌드를 선택했고요. 우리가 원하는 그런 운영이고. 저글링이 뛰쳐 나오면서 플레이를 하기 전에 빨리 깨고 돌아가서 짓고 다 됐죠? 결국 앞마당은 지었고 오버로드 잡았고. 이거 오버로드 잡으려고 무리하지 마요. 오버로드 유인나 당한다.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잡아도 돼.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. 집착노. 아, 진짜 못 잡았네. 아이씨. 저걸리 더 뽑아라 이거예요. 너 저걸리 더 뽑아. 너 안 뽑아? 뽑아. 압박하는 겁니다.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압박 때문에 사내방은 말리는 거예요. 저는 그러면서 앞마당 멀티 가져가면서 다시 돌아가서 수비. 그리고 사이사이 이제 사내방 저걸링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진영 막아놓고 대충 대충 수비에 놓으면서 운영 들어갑니다. 형 오늘 여자친구한테 차였어요. 왜 차였는데? 보통 차였다라는 거는 사연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저도 4월에 헤어짐. 내가 찼음. 아, 왜 찼어요? 왜 다들 헤어지고 난리야? 나는 오래 사귀어야지. 나는 오래오래 만나야지. 제가 눈치 없다고 했다고요? 제가 눈치 없다고 해서 왜 눈치가 없대? 왜? 뭐 명품 백을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줬어요? 그럼 눈치 없어도 돼. 이티형은 고추가 작은 게 눈치가 없는 거라고요? 미친놈인 거죠. 크냐? 자, 빨기. 빨기가 아니라 빨키리 갑니다. 자기주도적 성격이라고? 야, 자기주도적 성격이 아닌 사람이 어딨어. 그죠? 여러분들, 난 태어나서 자기주도적 성격이 아닌 사람을 못 봤는데. 나 빼고. 그게 자기주도적이죠. 어쨌든
또또또또또. 근데 클라스 있게 자꾸 살아가네. 이티 형은 자지주 도조가 아니. 덕분에 다른 여자 만난다고요? 뭐야? 어쩌라고? 야 테크 왜 이렇게 느리냐 그리고 쟤. 부럽다 헤어져도 보고 싶다고요. 아, 근데 벙커는 좀 급하게 지었어. 상대방이 저글링을 찌르는 각이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가지고. 아이 미친. 중요한 건 발킬이지 뭐. 이게 내가 봤을 때 상대방이 다른 쪽 멀티했거든요. 제가 느끼기에. 그죠 여러분들? 아닌가요? 나만 그렇게 느껴? 나만 불편해? 탈이 맞니? 근데? 야 12시 멀티다 이거. 어 아직 안 했네? 이게 멀티할 때 이런 운영을 하는데. 아 여기 있네. 근데 그래도 발키리 좀 모아주고. 멀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미탈릭 간거죠.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빠른건데. 방금 터진거 봤어요? 터진거 봤어요? 아니 뭐야 개꿀잼이잖아. 뭐야. 가겠습니다. Let's go. 자 이제 요 정도 발키리 숫자면은 충분히 사내만 압박할 수 있고 윽박하면서 너 스커지 뽑아라 막 이런 식으로 윽박하겠습니다. 자 오버로드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? 랄랄랄랄라라라라라 오버 학살. 아! 죽어라.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. 어디 한번 놀아볼까? 자 이러면 또 제가 말씀드렸죠. 이 원원원 아 원원투 그 경찰 빌드 112 빌드를 상대할 거면은 저그들이 히드라 리스크를 가야 돼요. 왜? 아니 히드라를 안 가면 어떻게 막아? 그지? 발키리를 어떻게 막아? 뮤탈로 막을 거야? 스커지로 막을 거야? 한계가 있단 말이죠. 괜히 돈 낭비가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저그들이 선택하는 건 뭐다? 히드라예요. 근데 그 히드라를 예스. 자, 기다려 주자. 아 오케이 전화 콜 미 터치 미 누나의 화장실 갔다 왔는데도 아직도 안 풀었네. 오셨나요? 라고 쳤어요. 오셨나요? 오케이 고고. 어 좋아 기꺼이 돕겠습니다.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. 준비 완료.
자, 오버로드 이제 좀 썰어주고 사레발 오버로드를 막히게 만들어주면서 우리는 바이오닉 병력들을 모으는 겁니다. 자, 가뜩이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히드라 리스크를 가야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히드라 리스크를 가다 보면은 바이오닉이 상대를 좀 힘들어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죠? 그 동안에 우리는 이득을 보는 겁니다. 나이스, 나이스. 또로또로뚜뚜뚜. 오버로드 다 썰어줘. 하이브 올라가고 있고요, 이제. 어, 일로 가야 되겠네. 앞마당이 있네요. 사카스를 가버렸네. 사정거리 안 했지. 아, 참. 자, 바이오닉이 갔다라는 거 사람이 확인을 했고, 바이오닉 상대로는 사람이 답이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, 자,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자, 빈집 오더라도 하더라도 우린 대비할 수 있고요. 그죠? 빨리 올라가, 빨리 그냥 때려. 그리고 사람이 본진 쪽 갑니다. 자, 히드라스 여기 있네, 심지어. 자, 이거 사실 끝났죠? 요게 발키리 빌드의 가장 큰 이점입니다. 그죠?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? 아니, 상대방은 암만 생각해도 수비하려면, 그죠? 히드라스크 뽑아야 돼. 근데 히드라스크 뽑으면 어떻게 된다? 요렇게 못 막아요. 결국 이게 무한반복. 결국 무한반복 되다 보면은 제가 질 수가 없는 거죠. 아하! 라라라라라라라라라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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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잼! 시원! 시원하다. 최소 시원 스쿨이다. 자, 이제 뭐 한다? 배틀 크루저 간다. 에스리 필요 없잖아요, 그죠? 헤네방 이제는 다른 체제 가야 되는데 그 체제 무너뜨립시다. 1, 2, 3, 4, 5. 12시 멀티하고 있겠죠?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? 그냥 꼬라박아? 몰라. Let's go! 배틀이고 뭐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냥 뭐 그냥 가면 이겨요. 아니 전화 받기 전에 이미 끝났는데요. 아니 전화 받기 전에 이미 끝났잖아요. 오케이 오케이. 아, 지성 지성. 죄송합니다. 저 프로토스 하러 가야 돼서 죄송해요. 왜 안 나가니?
저 주 근데 제가 이겼잖아요. 인정한다며요. 아니 게임도 기다려줬는데 내가 갑자기 반말? 아니 니마 아 왜 욕해요? 아니 기다려줬잖아요. 아니 니마 아니 전화까지 기다려줬잖아요. 매너 하셔야죠. 전화를 씨발 내가 5분 넘게 기다려줬는데 이걸 조시다? 엘리 쓰고 새끼야 씨발 못하면 씨발 아가리 털지 말던가 씨.